된 거 아니야? 꿀꿀해. 꿀꿀해요? 삼겹살, 삼겹살, 갈비살, 고기 먹자. 콜! 아, 콜! 삼겹살, 삼겹살. 찍을 땐 뭐가 기분이 절개하실 땐 고기 앞으로. 맛있는 고기 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기 맛집을 찾아 한경면 저지리로 출발. 피디님, 오늘 고기 먹는다고 했죠?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넘었는데 자, 아침부터 고기 먹는 여자예요. 아침 고기가 고기라면 굉장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든지 좋아하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고기 좀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짜투리 고깃집입니다. 짜투리 고기. 이곳의 고기 메뉴는 달랑 하나, 짜투리 고기. 그런데 자투리 고기가 뭔가요? 네, 자투리는 잡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주산이고요. 지금 이거는 목살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선 갈비에서 떼낸 살이고요. 미추리라고 그래가지고 배 쪽에 있는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투리 고기는 돼지고기를 해체하고 남은 고기를 말하는데요. 보다 더 저렴하게 맛있는 부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투리 고기 함께하면 더 맛있는 이것만의 결미. 이거 빠지면 섭섭하죠. 자투리 고기를 제가 다 손봐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투리 고기를 겸용 고기 부위별로 여러 가지 부위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부위가 달라지는 자투리 고기. 덕분에 매일 와도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저거 먹고 온 거예요? 가게 뒷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장독대. 식당에서 이용하는 모든 양념들은 이렇게 직접 다 담가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집은요, 저 앞에 여기 보이는 항아리는 전부 다요. 뭐 된장, 뭐 간장, 고추장 이렇게 전부 집에서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맛 딱이네요. 여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수하게 잘 익은 된장 모습 보이시나요? 집에서 직접 담근 장들로 음식을 만드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만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의 또 다른 비밀 공간은 비닐하우스입니다. 가게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손님들에게 나갈 싱싱한 채소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수확하고 있다고 해요. 첫 보기에도 무척 싱싱해 보이죠. 자, 짜투리 고기에는 싱싱한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어우, 바로 소리 봐요, 소리. 네. 와, 사장님, 이게 지금 짜투리 고기인 거죠? 네. 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홍빛 빛깔이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목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갈비살. 와, 이 불판에 이제 고기들이 다 올려져 있는데 뭐 제가 더 도와드릴 건 없어요? 리프레놓고 그냥 계시고요. 네.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아, 가장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가 많아가지고.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더 크게 잘라주세요. 연탄불 위에서 노릇노릇. 기름기가 쪽 빠지면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데요. 이 싱싱한 이제 상추 위에 고기를 올려볼게요. 쌈을 싸서 먹으려고. 제가 상추 싸면은요, 저희 집에서 직접 담은 강된장이 있습니다. 와, 예. 진짜. 아까 장독대 보셨죠? 그 된장을 이용해서 만든 강된장을 푹 찍어 비닐하우스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에 얹어주고 역시나 직접 기름 파로 만든 파절임을 올려주고 매콤하게 양념된 콩나물에 쌈무, 고추까지 얹어 한 입 먹으면 다 들어갈까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 저 사람 만화에서 봤는데.